한강창부터 작별하지 않는다. 빛의 인문학상 수상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께 감사드립니다. 격식기 있다기보다 캐주얼한 분위기의 시상식이어서 상패를 준다든지 이런 의식도 없었고요.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자료들을 필요로 했는데 사상연구소가 수십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를 모아놓았고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걸 아시고서 사진 자료라든지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자료를 추가로 저에게 따로 보내주셨어요. 2021년 9월에 출간되었는데 그 시작점은 2014년 여름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의 첫 두 페이지에 실려있는 꿈을 실제로 2014년 여름에 꾸었고 그걸 일단 기록을 해두었고요. 왜냐하면 이 꿈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. 그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몇 년을 보냈고 완성하기까지 모두 7년이 걸린 셈이고 저에게는 최근작이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소설이기 때문에 수상 소식을 잘 알게 되었을 때 더욱 기뻤습니다. 밝은 소설을 쓰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지 않겠고 써지는 대로 쓰겠지만 제 마음은 겨울에서 너무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